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라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유안타 증권의 미디어 담당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제이콘텐트리의 1분기 실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실적 적자 34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방송은 130억, 영화는 190억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영화 쪽에서 안 좋은 것은 익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이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것에서 좀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우스 의견이 이제 여러 하우스에서 한 50억에서 한 60억대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0억 정도를 제시를 했었고요. 최상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온 실적은 130억을 기록을 하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실적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이제 방영권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유통도 많이 늘었습니다. 뭐 기타도 좀 많이 늘었고요. 이렇게 해서 발생한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치입니다. 기존에 가장 많은 영업이익이 나왔던 시점은 작년 3분기 91억 원입니다. 자, 이것보다도 한 단계 레벨업 되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한 단계 더 올라간 90억대를 넘어서 130억대로 간 이유는 두 가지 정도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치입니다. 허쉬,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라는 작품이 아이치로 선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분기 대비해서 실적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아이치로 나간 이 선판매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좀 판매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작년에 이제 JTBC 스모크 드라마 블록이 5월 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작년 1분기에는 요 효과가 없었고요. 올해 1분기에는 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 블록에 있는 모든 작품들은 다 넷플릭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에 있었던 CG플러스라는 작품이 제작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드라마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 향으로 나가는 리쿱 비율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을 하게 되면 다른 작품 두 편이 있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이콘텐트리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목표 주가가 다 왔기 때문에 투자 의견 잠시 낮췄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목표 주가를 좀 높이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목표 주가 5만 6천 원은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발행한 전환사채 그리고 앞으로 발행 예정인 전환사채 합쳐서 1,500억이 됩니다. 이게 모두 다 전량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가정을 써서 산출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JTBC 스튜디오가 생각보다 이 TV 플랫폼이랑 드라마 물량이 안 빠진다는 것 새 좀 플러스 요인을 좀 부여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메가박스가 좀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건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메가박스의 별도 기준 자본 총계 19년도에 한 1,300억대에서 2020년에 한 600억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상반기는 좀 실적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자본 규모가 더 축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 5월이 되면 이제 분노의 질주가 있고 또 7월이 되면 블랙 위도우 등 주로 할리우드 영화들 중심으로 좀 대작 라인업들이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영화관 쪽에서 적자가 계속 이어지긴 하겠지만 뭐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이콘텐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라이더.